안녕하세요. 스릴로그입니다. 오늘 리뷰해볼 제품은 저를 위해 나오고 저로 인해서 나온 건 아니지만 저 같은 사람에게는 꼭 필요한 아이템이에요. 진짜 별거 아닌 아이템인데요. 사실 이 제품이 단품으로 출시가 되었을 땐 그냥 그렇구만 했지만 오늘 이 제품을 딱 봤을 땐 평범하지만 저에게는 꼭 필요하다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오늘 리뷰할 제품 바로 제스트에서 나온 토션 롱복스 비트 세트예요. 무려 10피스짜리. 국내에서는 이런 롱복스 비트를 상당히 많이 사용하고 저 또한 엄청 많이 사용해요. 지금 보시면 아시겠지만 이 제품 안에는 10가지의 복스 비트가 들어있고 시중에 가장 많이 사용하는 7, 8, 10, 11, 12, 13, 14, 17, 19mm 롱복스 비트의 구성으로 되어 있어요. 이런 식으로 되어 있다 보니까 덩리를 안 할래야 안 할 수가 없겠죠. 사용한 이후에 싹 꽂아놓으면 되는 것이에요. 진짜 저 이런 제품 너무 찾고 있었거든요. 시중에는 일반 롱복스 비트 한 개씩은 파는데 이런 세트 구성은 찾아보기 힘들더라고요. 근데 제스트에서 만들었어요. 한 개 한 개 보관을 잘 못하게 되면은 진짜 분실하기 쉬워요. 저 같은 경우는 꽂아놓는 공간을 만들어서 거기에 꽂아놓곤 하는데 쓰고 나면은 정리가 안 돼. 이런 케이스 들고 다니면은 쓰고선 케이스에 넣으면 되는데 꽂는 게 안 돼요. 그래서 대부분 손쉽게 분실을 하게 돼요. 고장나기 전에 잃어버리죠. 그래서 핑계끼며 한 세트를 샀는데 기분이 너무 좋습니다. 사실 이게 이 제품 소개가 끝이에요. 이렇게 말씀드리면 조금 당황하시겠죠? 이 구성뿐만 아니라 이 제품에는 굉장한 특징이 있는데 그 특징에 대해서 알려드리도록 할게요. 일단 이 제품을 상세하게 보시면은 약간 특이하게 생겼어요. 비트를 물리는 부분과 바디로 연결되어 있는 이 부분이 조금씩 층이져 있죠. 이 부분이 이 제품의 히든 기능이에요. 롱복스 비트를 많이 사용하시는 분들은 비트를 물리는 부분과 원통형이 커지는 부분 사이가 파손이 돼서 새로 구매하시는 분들이 상당히 많거든요. 이 제품은 그런 불편함을 해소시켰는데요. 강한 힘으로 임팩트 작업을 할 때 이 연결이 되는 주름 부위가 충격을 분산시켜서 회전과 힘은 그대로 전달이 되지만 주름으로 인해서 파손이 안 되고 손에 무리가 덜 가게 돼요. 추가로 지금 말씀드리는 부분은 어느 분에게는 중요할 수 있고 어느 분에게는 무의미할 수가 있는데 여기서부터 이 끝까지 전부 다 공간이 뚫려 있어요. 엄청 깊다는 거죠. 손가락이 하나가 다 들어가요. 이렇게 빼면은 이만큼이 들어간다는 거예요. 야무지지 않나요? 그리고 이 제품의 마지막 특징, MZ와 NZ 둘 다 호환이 된다는 거예요. 마무리까지 완벽하다. 저같이 제품을 사용 후에 제자리에 거치를 못 지키시는 분들이나 비트를 많이 들고 다니시는데 자주 분실하는 분들에게는 베스트 아이템이 될 것 같아요. 물론 정리를 아주 잘하시는 분들에게는 더할 나위 없이 좋은 제품이겠죠. 제품의 기능과 디자인, 그리고 세트 구성, 그리고 하드케이스까지 모든 것이 완벽해 보이는 이 제품 괜찮지 않나요? 지금까지 스릴공고였고요. 영상을 끝낼 텐데요. 쿠키 영상 한 개 더 있으니까 꼭 보고 가세요. 그럼 영상 마치고 패딩 걸치고 제품 챙기고 쑥! 빠! 네, 영상을 마치기 전에 짧은 영상 하나 보시고 갈게요. 바로 카카오톡 단톡방에 대한 얘기예요. 우리 스릴공고 단톡방에는 여러 명의 사람들이 있는데요. 직업들이 아주 천차만별이고 나이대도 아주 천차만별이에요. 들어오셔가지고 같이 공부에 대한 이야기도 하고 사는 이야기도 하고 먹는 이야기도 하고 힘든 얘기도 하고 그리고 제 얘기도 하고 그냥 막 다 해요. 그냥 아무튼 들어오셔서 여러 정보든 날 교류했으면 좋을 것 같아요. 참여하는 방법을 살짝 알려드릴게요. 일단 카카오톡을 열어줄게요. 카카오톡을 열어주셨으면 대화 목록으로 들어가 볼게요. 대화 목록에 들어간 이후에 오른쪽 위 설정 버튼 옆에 이상한 동그라미 두 개가 뾰로코롬 겹쳐있는 게 있어요. 그걸 한번 눌러줄게요. 눌러주신 이후에 또 설정 옆에 돋보기 있죠. 돋보기를 클릭 후 수리니 공부 검색하시면 채팅방 하나가 딱 뜨거든요. 들어오시면 됩니다. 그럼 제가 격하게 환영해 드릴게요. 들어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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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베이비 따라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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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베이비 바이.